저도 그러면 한번 그래. 은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걸리 좀. 어, 그래. 아, 나 뭐 너무 세맥주 멋있다. 이런 거 맞네. 괜찮은가요? 자, 혹시 은퇴를 한다고 이제 했다가 번복했던 유명인이 있는지. 1번은 뭐 하도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죠. 네. 적어도 이제 4번 은퇴 선언을 하셨고요. 4번이요? 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은퇴 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진짜로 마지막 작품을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믿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더 심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오니다 아츠라는 사람인데 프로레슬링 선수예요. 은퇴 선언을 이번에도 또 했는데 포함해서 7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그거 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티켓 사잖아요. 어. 근데 또 그게 아니고 어. 그게 6번 반복되니까 언제 또 컴백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저거 언제 컴백하냐. 10월 31일 고라카연 홀에 말 인퇴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미국 메이웨더 박싱 선수 있잖아요. 그분은 원래 파쿠야오하고 대결하고 이겼잖아요. 이기고 꼭 은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맥그레거 있잖아요. 맥그레거 계속 도전하고 다시 나오라, 다시 링으로 나오라고 싸우자, 싸우자 이렇게 계속 도전해서 최근에 했어요. 네. 메이웨더 또 이기고 또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 근데 지난번에도 은퇴한다고 했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 없나? 그분이 답이 너무 웃긴 게 36분이라고 4천억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누가 거절하겠어? 맞아.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분당, 그 사람들이 또 은퇴 보기 할 수 있다는 생각. 최근에 본 최고의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 맥그레거랑. 네. 그러니까요. 메이웨더 매치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봤으면은 그러면은 대단한 이벤트죠. 그리고 은퇴라는 게 말 맞다나. 저는 저의 패턴으로 이게 은퇴 무대에 서는 건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만한 열정이 있어서 그만큼 하고 싶어서 그거는 왜 말리겠어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강수진 씨 진짜로 무대에서 발레리나로서는 아니, 아예 no thank you. 왜, 왜냐면 no thank you 정도군요. 왜냐면은 저는 후회 없는 무대에서 내려오려면은 그,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또 내가 다시 무대에 서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 번은 못한다고 자,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이신 분들 많은데 강나래에서 은퇴 후에 어떤 직업이나 활동이 좀 인기인지. 그러게요, 인기 있는 직업이요? 네. 강나래에서 은퇴 후에 어떤 직업이나 활동이 좀 인기인지. 그러게요, 인기 있는 직업이요? 네.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 자격증 따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은퇴한 후에도 자격증 따시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60대 그 자격증 인기 랭킹을 봤는데 거의 상위는 다 실버케어 관련된 거예요. 아... 우리가 실버케어 굉장히 큰 문제고 하니까 어떤 자격증 취미 때문에 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실버케어 분야는 진짜 필요해서 뭐 근처에 그런 데 많아서 이 직업이 좀 인기가 있어요. 또 회사는 은퇴 후에 다시 일하는 사람 한 두 배로 늘었다고 해요. 근데 450유로보다 더 많이 벌면은 연금 출고나 그리고 세금 다시 내야 되거나 아~ 그런 상황 생기니까 정서하는 거 아니면 캐셔하거나 뭐 고집에서 일하거나 그런 파트타임 미니잡들 적당히 해서 한 네. 60, 70만 원 더 버는 거군요. 네, 한 450유로 또 많이 벌고. 이탈리아에서는 은퇴하고 나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취미 그렇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미하면서 조금만 돈 벌면 그래도 좋죠. 그래, 우리만의 용돈이나 번지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청소년 축구 감독. 와. 이제 애들한테 축구 가르치는 거. 아. 돈 많이 못 벌지만 더 재밌고 그런 거고.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하우스 시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별장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 출장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집 관리 안 되잖아요. 네, 맞아, 그런 그 여자분들이 가서 와, 화분에 물 주고 뭐 전술 주고 환기 시켜놓고 그런 아. 그런 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멕시코에서도 이런 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근데 만약에 다른 일을 하다가 걸리면은 그 연금이 취소돼요. 왜? 못 받게 돼요. 은퇴 쪽에선 멕시코가 최악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분위기가 침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축하 선물도 안 앞으로는 일도 하면 안 돼. 일하면 연금 끊기고 진짜 너무 슬퍼요. 사실 그냥 뭐. 매일 집에 놀아야 돼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TV 제일 많이 본다는 조사까지 있어요. 그러면 임기가 끝난 대통령도 어디 연설에서 돈 받고 그러면
연금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그래야죠. 월급 내고 쓰는 건데. 뭐 설마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은퇴하기 전에 돈을 모으거나 미리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 사업은 해도 되니까. 사업은 해도 되는데 무조건 은퇴하기 전에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캐나다에서는 인기 많은 직업은 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스탑 사인 드는 게 인기 많거든요. 아침에 이거 이거 아, 많이 봤어. 여기 스탑 예고도 읽고 있고 이제 학생들 지나가면 뭐 이름 다 아니까 동네 친구니까 할아버지 그게 되게 좋아하는 게 하루에 4시간만 하잖아요. 주말에는 안 해도 되니까 그 할아버지 취미 뭐 스키장이나 뭐 이렇게 갔다 오면 되니까 되게 좋아해요. 파키스탄에서는 사실 은퇴한 후에 대부분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대가족 문화라서 이제 아들들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시겠다라고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별로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딱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인생에 한 번 그 사우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하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은퇴한 후에 꼭 가야겠다. 왜냐면 일을 할 때는 돈도 많이 없고 시간 없고 묵하니까 은퇴한 후에 거기 가는 것이 이제 제일 유행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는 그 너희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하는 거 제일 열풍적인 거예요. 힘든데? 에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엄마한테 한국으로 오라고 해도 엄마가 망설이는 핑계는 매일 우이한테 물을 줘야 된다고요. 그 우이를 파세요, 그러면? 아, 안 팔아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우이들 안 먹어요. 왜냐면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허세요. 이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이가 허세가 되나? 허세가? 아, 나 이 정도면 우이 귀여워. 계속 인스타그램 우이 사진. 우이 말해. 우이 10개씩 찍어. 우이가 허세가 되는구나. 우리 쇼미더 우이. 개념에 이후한테 보여줘야 돼. 내가 이렇게 크게 키웠어. 아니 기회가 되면 꼭 어머님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갖고 진짜. 돼지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아니, 찌사진 청바지 입고 싶으면 꼭 속바지를 껴 입어야 된다고. 우리 집안에서 큰 열짐이었어요. 기둥으로 때린 적도 있었고. 뭘로 때려요? 기둥으로? 반전이 있을 것 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방학신문에 내 아들이라고 말했다.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이를 기르지 않습니다. 오이 못 드시고 많이. 강수진 씨 혹시 완전 관련 없는 일에 대한 그 꿈은 없으셨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뭐 하고 싶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스튜어디스. 그게 딱 한 번 있었던 거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 하셨으면. 네. 근데 그 후에는 매번 비행기만 타고 다니니까. 너무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꿈은 이루어졌고 비행기 타는 꿈은 이루어졌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발레단 잘 돼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지만은 또 모르죠. 뭔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네. 정해진 건 없다. 왜냐면은 발레 위에 저한테 흥미로운 그런 것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다들 뭐 젊은 비정상 멤버들이지만 훗날 은퇴 뒤에 직업을 바꾸지 은퇴 뒤에 제2의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하실지. 저 이미 한번 은퇴했거든요. 프로게이머. 18살부터 23살까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10년 이후로 33살에 방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두 번째 직업이라고 방송인? 생각해요. 네. 예. 그 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이거 그만? 네. 그래요. 제가 뭐... 아니. 개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많이 기다리고 있죠. 좀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이거 그만 한다면 글쎄요. 고기 사업. 음식 딱 하나만 있는 식당 운영하고 싶어요. 고기 집. 어울린다. 그 음식은? 고기 집. 저는 사실 뭐. 갈비탕이었으면 좋겠어요. 갈비탕. 딱 맞다. 갈비탕. 왜냐면 해장하기에 좋기도 하고 대박 나겠다. 음식 많은 식당에 갈비탕 항상 맛없거든요. 근데 갈비탕만 하면 왠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갈비탕만 하는 식당이 없네요. 기용탕. 와, 오, 누가 먹겠어요? 아니 근데 고기 잘 될 것 같아. 형이면 귀염탕 먹을래요? 귀염탕 먹을래요? 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일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아마 말할 수 있는 중국 요리 제가 타워 만들 수 있어요. 유린기 그거 만들 때 쉽죠. 귀엽죠? 귀염 식당에 일할 수 있겠나요? 딤섬 딤섬. 아 만두도 쉽죠. 만두. 마파두. 아 마파두 누나 이거. 누나? 네, 근데 그거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저 나중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중국 식당을 이거 만들어서 혹시 그러면 식당 이름은? 그냥 심린의 집. 심린의 집? 뭐야? 뭐야? 나 따라 했어.
괜찮다. 신인각. 뭐라고 해요? 신인각. 신인각. 뭐 그런 거 많이 하네. 저는 알고 싶은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오전에는 제가 탁구장 다니고 싶어요. 탁구장. 오전에는 탁구하고 오후에는 서예 하고 싶어요. 아, 되게 저 중국에 있었을 때 서예 수업 많이 받았고. 그러면 더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서예. 저 제2의 직업은 아티스트 예술가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 머릿속에 그 그림 딱 상상할 수 있어요. 시골에 한옥 집 지어지고 거기 안에 서예 뭐 캘리그래피하고 민화. 민화 하고 싶어요. 민화. 네. 민화라는 호랑이 그런 거. 그런 거. 예, 네, 민화하고 걸그룹이 하면 되게 저한테 한옥의 영향은 좀 큰 것 같아요. 오, 담배 집에서 이렇게 피죠, 이렇게. Ahem, you know what? Ahem, you know what? Once upon a time. 아니, 마이크는 발레 그렇게 좋아하는데 파드드. 같이 파드드 한번 할 수 있을... Yeah! You can learn the ballet. 아, 제 몸에 한 번이 방송에서 제가 한 번에 춤 췄는데 춤을 추셔. 정말 못 추고요. 아, 못 춰도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공연 몇 번 보러 가니까 그냥 제스처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걸 제가 해보 그런 역할 괜찮아요. 그 역할은 귀요미 지금. 프린스. 프린스. 아니에요.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프린스의 역이 아니라 딴 데 역이 보여요. 저 3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받았거든요. 프린스. 아니, 왜냐면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꼭 프린스만의 꼭 the best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오일이 형은 제 인생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아, 저는 사실 제 인생은 되기 전에 좀 죽을 것 같아요. 아, 너 왜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번 달에는 뭐 있던 어떤 그 키에란. 키에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살충제 계란. 네, 그 뭐 계속 우리는 미세먼지 이런 거 먹고 사실 오래동안 살 수 없어. 아니야, 오래동안 살 수 없어. 사람들이 이래요.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는 프랑스는 좀 망해 있을 거야. 아, 금유, 금유 받을 수 없어. 아니,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시작. 롤라이프네요. 자, 167회 비정상에 대한 강수진 씨 안건.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나 비정상인가를 안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수진 씨는 열정과 노력의 아이콘답게 연습벌레, 강철 나비, 상처, 투성이 발 등의 수식어가 많은데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강수진 씨가 먼 훗날 듣고 싶은 또 다른 수식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가 간 예술가? 훌륭한 예술가라고 불리면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알겠습니다. 뭐 공연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 예. 지금은 이제 평창 올림픽 성공 기원으로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올리고 올림픽이라는 그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래서 국립발레단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모든 분들께 행복감을 줄 수 있게 한창 연습 중입니다.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아니, 솔직히 비정상회담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건 엄청나게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에 되는 그날까지. 50세까지 현역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도 이제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강수진 씨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50세까지 현역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도 이제 감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강수진 씨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50대의 저 세상에서 은퇴하라 하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한다고 전해라. 해야겠습니다.